아, 초아 씨가 그 숨겨놓은 캠핑 레시피 네. 하나 방출해 주세요. 아, 진짜 가면 무슨 있죠. 일이에요? 하나 해줘. 네. 아니, 캠핑장 가서도 영상 속에서 요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원래 캠핑 절반은 요리잖아요. 다들 쑥떡쑥떡 아시죠? 오, 오, 아, 알죠. 알죠. 국민 네. 푸드 아닙니까? 그걸 응용해가지고 목살이랑 가래떡이랑 만나서 목떡목떡 꼬치를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목떡목떡 꼬치? 목떡목떡. 이거는 영자나도 모르는 거예요. 목떡목떡은. 야, 처음 들어본다. 이거 되게 간단해요. 아니, 먹을 거에 신경 쓰는 캠퍼들을 먹핑이라 그러는데. 먹핑. 아, 용어가 있습니다. 먹핑러. 근데 먹는 게 사실 다죠. 이걸 가위로 잘라? 이거 원래 캠핑은 가위지. 와, 이렇게 그냥 한다고? 그냥 목살을 이렇게.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와, 이걸 그냥 고기 덩어리를 그냥 툭툭 자르네. 한입 사이즈로 써나봐요. 맞아요, 맞아요. 생목살을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원래 아시는 그 소떡소떡 꼬치처럼 이렇게 꽂아주시는 거예요. 대단하다. 제가 일단 이렇게 만드시는 동안에 네네. 저는 소스를 만들게요. 마늘, 설탕, 고춧가루, 고추장. 네. 딱 좋아하는 것들만 들어가네요. 물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간단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시즈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중불에다가 계속 굽다가 한 80% 정도 다 익었을 때 소스를 발라가지고 20%를 더 익히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소스를 먼저 바르면 타거든. 네, 맞아요. 여기다 더 매운 걸 원하시면은 정 기자님이 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이거 불닭맛 소스구나. 맞아요. 오 기자님이 한 기자님이 매운 거 못 드시니까 맵찔이. 지금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스 만든 다음에 정 기자님 거는 따로 만들어 드리려고. 불닭맛 소스를 누가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니나 했더니 진짜 고맙다. 아니, 비 오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눈치 있고 좋다.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다. 목떡목떡 괜찮네. 그리고 목살이니까 덩어리감도 있잖아.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하면 이제 갬성샷도 남기기 좋고요. 나도 찍어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추억이잖아요. 추억이야. 그럼요. 이거 이 순간 오지 않아. 고기 익었어? 익었어? 좋아요. 진짜. 와. 이거 익었어? 익었어? 아,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안 뿌리세요? 와, 진짜 맛있어. 죽겠어요. 이거 나오면 소떡소떡 그냥 게임 오버인데? 일단 떡이 떡볶이떡이 아니라 가래떡이잖아요. 맞아, 맞아. 더 쫀득쫀득하죠? 아니, 이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나올 만한데?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그죠? 와, 완전 맛있다. 이거 집에서 먹어야겠다. 난 목살이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목살이 입에 한 움큼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덩어리로 먹는 맛이 있네.